자기애가 너무 과해. 내가 진아야. 100g도 안 빠졌어요. 빵을 끊고. 안녕하세요, 입재민 여러분. 손자 왔어요. 왜 카메라를 켰냐면 다음 주 금요일 14일 그때 그 관리사무소에 1년치 쓸 여러가지 사진들을 찍을 예정이거든요. 근데 제가 평상시보다 몸무게가 한 2kg가 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일주일간 빵을 끊고 원래 하던 운동에다가 집에서 운동을 조금 더 하려고 해요. 저희 관리사무소 화보 찍는 날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나 잘 라인을 만들었는지 그날 확인해주세요. 이재민 여러분,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금요일날 사진 찍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가 망하고 있어요. 100g도 안 빠졌어요. 어쨌든 그거는 좀 제가 운동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색깔을 바꿀까 해요. 제 색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조금 약간 따뜻한 웜톤의 밝은 아이보리도 아닌 갈색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리고 머리 바꾸는 것까지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저의 선생님입니다. 저의 머리 색깔을 늘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. 이런 색깔 할 겁니다. 이런 색깔. 샘플이 지야. 자기애가 너무 과해. 보통 모델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아우 노노노. 어 아유 얼굴이 달라요. 이러면 안 해줄 텐데. 그럴까봐 내 사진을 갖고 왔어. 첫 번째 탈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또 발라요? 세수 안 해요? 아 세수란다. 머리 안 감아요? 아 세수는 하고 오셨어요. 탈색을 지금 언니가 아까 나 원래 탈색 두 번 하고 색깔 없애는 거 하잖아. 아니 근데 지금은 탈색했던 게 남아있었잖아. 그치 그치. 어, 그래가지고 아 그럼 시간 덜 걸리겠다. 조금 덜 걸릴 수도 있겠나. 자 이제 드디어 머리 헹구러 씻으러 갑니다. 이제 탈색을 다 끝내고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입힐 것 같아요. 오 머릿결과 그지 같네요. 어쨌든 이렇게 중간. 뭐 하세요? 앰플을 바르고 있어요. 머릿결이 앰플을 안 바르면 자체 삐처리고 개털 내고 아까 감고 난 다음에 진짜 개털 같았어. 저 탈색하고 난 다음에도 머릿결 진짜 별로 안 상하겠거든요. 다른 사람들이 탈색한 줄 모르지.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긴 중요해.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. 자 이렇게 해서 탈색 나 두 번 한 거 맞아? 어, 안 감고 두 번을 했네, 이번에. 하나 걷어내고. 두피도 하나도 안 아픈데? 두피에도 많이 안 발라서 거의 두피 가까이까지 해가지고. 그니까, 이게 중요해요. 어차피 길어나갈 거. 그래서 지금 탈색 두 번 하고, 이제 앰플 바르고, 핑크색이 조금 도는 베이지 색깔로 할 거예요. 지금 제가 뭐 하냐면, 지금 이제 제가 탈색하고 난 다음에 염색 전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색깔을 염색을 해도, 사실은 이 노란색 이게 빠지는 이쪽으로 빠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 샀어요. 실물로는 없고 제가 지난번 탈색 때 썼던 건데 요게 노 옐로우 샴푸 찾으시면 브랜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이거 그냥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 진아 원장님이 이거 사라고 저는 이거 제가 사서 쓰는데 이거 근데 하면은 손톱에 보라색 끼거든요.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 일회용 장갑 하나 요거 할 때는 걸어놓고 쓰고 말리고 또 그거 쓰고 이렇게 해요. 이거 전 잘 씁니다. 생체의 마술사 진아 원장께서 색을 배합하고 계십니다. 두둥두둥.
끝나고 나서 나와서의 언니 표정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야 하지마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진아야 나 이거 안 돼 안 돼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아. 아 그래? 한번 까마 깎고 오면 똑같은 말 하는 거지. 진아야 갑시다. 아 진짜? 네 깎고 올게요. 난 눈썹 색깔 맞춰서 염색하고 있고 아직 저도 색깔 안 봤습니다. 풀러볼까요? 어떡하지? 마음에 안 들면? 오! 오! 마음에 드는데? 색깔? 완전 예쁘죠? 오! 오! 예뻐 예뻐! 예뻐 예뻐! 따란! 내가 이 중간 과정을 정말 중간 과정을 언니 역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아까 사진 보신 거랑 똑같지 않나요? 중간 과정이 아. 지금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내가 못 찍어서 그렇지 3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. 자 이래서 어쨌든 애프터 원하는 컬러대로 여러분 괜찮아요. 한 7시간만 허리 나가게 누워있으면 돼요. 어,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면 돼. 빠이소 오늘의 개고생 끝.